남자친구나 가족이나 직장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. 빚 때문에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면서요. 그래서 19금? 대체 딸이랑 무슨 게임을 같이 하는 거야? 아, 괜찮을지 걱정이네. 가정교육 제대로 시키는 거니 자기야. 그렇지만 말이다. 사실이니까. 네 엄마가 의외로 하여간에 언제나 저러니까. 솔직히 엄마는 나도 잘 모르겠어. 저도 얼마 전 당신과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. 그는 죽음 전에 행동을 조작할 수 있어요. 그것만이 아니에요.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. 내 말 들어봐. 너무 오랜 시간 결합하고 있다간 너희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. 이건 네 친구들은 다른 잼들한테 전혀 관심 없어. 오로지 인간이 생기지 않았으면 바닷물은 필요 없었어. 여기까지 올라올 방법이 없었거든. 어차피 집에 가긴 틀렸어. 내 불쌍해서 가르쳐주는 건데 축구란 건 말이야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고. 영혼과 영혼의 충돌이지. 그러니까 실력의 우위를 따지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고. 축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가르쳐주셨어. 그러니까 나는, 우리들은 감독님하고 같이 세계의 정상에 오를 거야.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요, 그 당시에는 기준 선배가 제일 의욕이 없었거든요. 그래, 그렇게 됐어. 다들 알아서 날 주장으로 뽑아주더라고. 다행히 눈부신 사람들이랑은 다른 반이 됐어. 학교 만세. 저런 물건을 들고 오다니. 너희들 이 눈부신 생물한테 사과해! 할 수 없어. 눈부신 생물? 이 파일을 내 컴퓨터에 옮겨서 자세히 조사해볼게. 주루바라 효과라. 지난번에 루루랑 밍밍이 다른 형태로 변신했잖아. 그거랑 관계 있는 것 같아. 그렇구나. 하지만 이대로라면 아기 고양이는 혼자 남겨질 거예요. 유목이 보육원이라면 언제든지 이 애를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. 그럼 이름을 짓는 게 좋겠어. 코바타 언니, 뭐가 좋아요? 내 거 빌려줄 테니까 쓰고 가. 그치만... 괜찮대도. 우리 집은 여기서 가깝거든. 그리고 우산 없인 그 애도 생쥐꼴이 될 거 같아. 잠깐만! 이 가출하기 이 바보! 거기 서라고! 저기... 유키노는... 예전부터 남들과는 좀 달랐어. 가끔씩은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했어. 나 혼자 남겨질 것만 같아서 많이 불안했거든. 주웠어요. 주워? 어디서? 개천에서요. 어쨌든 물지는 않지? 되게 소독하면 어지럼 등이 생기거든. 그치만 졸보다 이런 게 더 좋아. 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? 모달의 모습이 변해버려도 내 마음